미국의 대투자가 워렌 버핏이 자신과 식사를 하자, 그리고 식사하는 3시간 동안 내가 수많은 인생의 경험 또 투자의 비밀 이런 것들을 나누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과 만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경매에 붙이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26억, 3시간 동안 26억을 내고 워렌 버핏과 만나는 것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네. 3시간 만나는데 26억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워렌 버핏과 만나고 싶은 것일까? 도대체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만나고 싶은 것일까?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인생을 전환시킬 만한 굉장한 소중한 정보와 또 영향력을 가질 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해가면서까지 이런 기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서 한 끼의 식사, 한 번의 식사, 이 식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참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이지만 한 끼 식사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젊은이 예수님께서 세리라고 불려지는 죄인,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말할 만큼 참 손가락질 받는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큰 도전과 능력과 삶을 새롭게 만들었던 것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세리는 뛰어난 엘리트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배경도 좋아야 될 뿐 아니라 또 세무적인 능력, 행정력도 뛰어나야 되고 언어를 참 잘해야 됐습니다. 최소 4개에서 5개의 언어를 할 수 있을 만큼 언어 구사력도 뛰어난 사람이 세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로 들어오는 상인들이 갈릴리에 있는 농업을 하시는 분과 어부들이 말린 생선과 또 농산물을 다 가져다가 갈릴리 바깥에 가져가서 팔고 또 갈릴리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는 일에 무역을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관세를 매기는 일이 세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위쪽은 갈릴리 땅이고 중간에 있는 땅은 사마리아 땅, 마지막 아래는 유다 땅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세 등분 나눌 수 있는데 갈릴리와 갈릴리를 제외한 사마리아와 유다는 당시에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강력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함부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해요. 로마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따라 부과해야 될 만큼 로마의 통치가 강했다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다소 로마의 통치가 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 로마에서 부과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함께 나눠서 그 이익을 챙기는 일로 분봉왕과 세리들은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자리에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좋은 자리, 안락한 자리,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세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참 부유를 누릴 수 있는 자리지만 동족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자리입니다. 저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신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혼자 외롭게 시간을 보내야 할 이 세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지라도 늘 혼자예요. 늘 손가락질 받아요. 돈이 많아요. 하지만 늘 외로운 형편과 처지에 서 있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바치고 얼마나 많은 아부를 해야 될 것입니까? 안락한 자리, 이 안락한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이 세리는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단절한 채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의 마음이 그에게 있고 그 세관에 앉아서 가만히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이 세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 자리는, 이런 삶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늘 갈등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동족의 피를 빨아서 많은 물질을 빼앗는 것,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 맛이야,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세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뛰쳐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를 누리다가 가난해지면 너무너무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쉽게 뛰쳐나오지 못하고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아닌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처음부터 잘 앉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 있고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야만 성도는 많은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앉아 있으니까, 죄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 자리를 뛰쳐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뛰쳐나오지 못한 세리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자리가 너무 달콤한 자리야. 너무너무 좋은 자리야. 그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모습,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유일하게 소망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변절자고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파렴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인간도 되지 않아 라고 많은 사람이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의 갈등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인생의 방향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주님의 질문을 세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떨까요? 늘 갈등하다가 갈등의 마음을 탁 집어주면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습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 않구나. 라는 마음이 세례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일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엉뚱한 길을 걷지 말고 잘못된 방향을 걷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그 길을 걸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세리는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만 합니다. 저 사람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그 마음이 완악해지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랑의 목소리에 이 세례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게 되면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지금까지 황금알을 낳는 너무너무 좋은 자리, 앉아만 있어도 돈을 많이 버는 그 자리를 오늘 세례가 딱 버립니다.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앉기 전에 이 자리가 올바른 자리인지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세리는 잘못된 자리에 앉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세리처럼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 모든 것을 버려? 가정을 버려? 직장을 버려? 안 되지, 안 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지만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다른 집 부모는 저렇게 잘 살아서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며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따른다라고 할 때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한번 과거에 따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실패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갈등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아파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온전한 신앙 생활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정했지만 내일 또 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에게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지만 내일 또 실수할 것입니다. 실수하면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것을 결심하고 삶의 방향을 수정하며 나가는 은혜가 오늘 세리가 가졌던 은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오뚜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삶의 방향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전진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레위가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아서 살아갔던 인생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아멘. 늘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지나다가 이제는 공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훌륭한 잔치를 벌렸습니다. 늘 얻어먹다가 늘 뺏어먹다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바뀌는 것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양 속담처럼 돈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 지갑이 회개를 해야 돼.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은 바뀌었습니다. 말을 해도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레위를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주머니를 털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위하여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 하지만 물질은 아니야. 물질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진심으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리는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일까요? 어떤 사람이 대부분 초청되었을까요? 세리.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함께 만나는 것은 죄가 전염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잔치를 벌렸지만 대부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리 또 뭐 고리 대금업자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서 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참여하신 거예요. 참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큰 상에 둘러앉아서 세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귀한 음식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요? 주님에게는 이 한 사람이 돌아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아, 우리 남편은 정말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주님께는 너무 큰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난과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야,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소외시키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리가 잔치를 크게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단절하는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리는 주님을 만났는데 똑같은 죄인 세리들을 막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만나서 그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잔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믿음의 풍성한 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내 삶의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 주님의 성대한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리는 소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외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잔치의 소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함께한 그 잔치가 빛나고 축복된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위해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는 자로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 알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믿음의 잔치에 성스러운 거룩한 식탁에 함께 예배드리며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만찬을 대하게 됩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에 둘러앉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고 피를 의미하는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성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레위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로 사람들을 초청해야겠다. 나 혼자만 이 거룩한 식탁의 의미를 느끼고 사랑하며 감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는 일에 나도 세리처럼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함께 예수님이 초대한 이 놀라운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주님과 행복한 식탁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성만찬을 우리가 세례교인들은 모두가 참여하여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이 성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결심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큰 잔치를 베풀었어. 자신에게 희생이 있고 힘든 결단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아름다운 잔치를 이끌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생명 큰 잔치를 앞두고 내가 누구와 함께 앞으로 성만찬을 나누며 기뻐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